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쓴 돈의 소득 공제율을 2배 높이고 추석에 많이 찾는 품목을 시장에 더 풀기로 했습니다. 새로 나온 소상공인 지원책까지 정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과일 가게는 주문 들어온 선물 세트를 포장하느라 모처럼 분주합니다. 신화라고 새로 나온 배인데 네. 종류가. 햇배? 햇배. 엄청 좋아. 요새 배가 과일이. 우린 저런 것만 갖다 팔기 때문에. 과일값이 조금 더 내리면 소비자 지갑도 더 열리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조금 비싸. 추석 때 되면 조금 내려갈까. 조금 시세는 많이 나오니까. 택배는 한 다음 주부터 택배가 많이 잘 될까. 반면 장마 이후 긴 폭염으로 배추와 무, 시금치 값이 껑충 뛴 탓에 채소 가게는 시름이 깊습니다. 장사가 안 돼. 작년에 반도 안 돼. 물가가 비싸서 그렇게 많이는 하진 않을 것 같아. 소비자들도 지갑을 선뜻 열기는 부담스러운 눈치입니다. 조금만 뭐 그냥 입에 풀칠만 할 정도로. 이게 다 조금만 사야지 뭐. 정부는 우선 이렇게 부진한 내수를 진작하는 차원에서 올 하반기 한시적으로 전통시장에 쓴 돈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올리고 온누리 상품권 월구매 한도도 50만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명절에 회사가 직원에게 주는 선물은 10만 원 한도로 부가세를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도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사과 금배추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성수품 공급도 크게 늘립니다.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 톤 공급하고 700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을 통해 최대 60% 할인토록 하겠습니다. 올 추석 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는 물론 국내선 이용객의 공항 주차장 이용료는 면제됩니다. 비수도권 지역 숙박비 할인 쿠폰도 50만 장 배포됩니다. SBS 정연입니다.